임다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뮤지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온 임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한국 예능에서는 딱 한 번 정도 뵌 것 같은데 그 기사로 정말 많이 임다미 씨를 접했던 것 같아요. 아, 네. 한국에서 많이 뭐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그쵸, 네, 이렇게 네. 잠깐씩 왔다 가서. 네, 네. 해외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자, 호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동양인 최초 우승자입니다. 엑스팩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네. 하셨잖아요. 네. 아, 그때 당시에 정말 한국에서도 이슈가 크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임다미 씨의 노래하는 모습 또 보고. 아, 그러셨어요? 동영상 사이트에서. 네. 그러면서 되게 막 프라이드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그때 좀 어땠어요? 그 해외에서 다미 씨에게는 또 계속 좀 살으셨던 그 호주에서. 네. 저는 계속 이렇게 9살 때 이민을 가서 계속 살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글쎄요. 그 오디션을 했을 때 제 친구들조차도 잘해도 네. 우승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네. 예, 그래도 아무래도 편견도 있고 조금 그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놀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또 자랑스러워 해주셨고 네. 한국 분들께서 특히 또 동양인들 분들이 굉장히 뭔가 그런 응원도 해주시고 네 약간 네. 이렇게 뭐지 마이너리티잖아요. 그쵸 소수니까 또 호주에선 네. 근데 이렇게 조금 대표되는 것 같아서 다들 이렇게 프라이드 느끼셨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혹시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알죠. 아세요? American Idol. 오. 네, 네, 그럼요. Do you know me? I know you. 와 신기하다. 저 아시는군요. 네, 저도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힘드셨어요? 어떤? 아, 저는 그때 당시 좀 예, 좀 많이 미숙했고 제가 그 20명까지 갔다가 네. 탈락을 했어요. 근데 좀 배우는 그 경험이 좀 또 돼가지고 제 얘기는 재미없고요. 참 뭐랄까 이렇게 오디션을 해본 사람 외국에서 오디션을 해본 네. 한국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되게 뭔가 저 존박 씨랑 스몰 소수의 클럽에 맞아요. 뭔가 그 네. 동질감이라고 하나요? 느껴져요. 네, 많이 느껴져요. 한국말도 되게 단어 선택을 참 잘하시네요. 저요? 저도 네. 산 지 7년 돼가지고 아니 그래도 처음에는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계속 전 다미 씨가 의외로 서로 놀래고 있어. 한국말 잘한다고. 그니까요. 왜냐면은 호주에 9살 때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존박 씨는 어떻게 저도 전 10살 때 전 10살 때 미국 갔어요. 거기서 거기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잖아요. 외국에 살아도 예. 부모님 한국 분이시고 또 친구도 한국 사람도 많이 있고 네. 잘하는데 약간 이렇게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약간 막 영어 단어 섞어 쓰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 재수없다고 말하죠. 근데 그냥 생각이 안 날 뿐. 욕 먹을 수 있죠. 예. 그렇죠. 네. 근데 다미 씨는 한국에서 지금 한 몇 년 혹은 십몇 년 동안 활동하시는 어떤 가수분들보다 더 한국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칭찬 감사합니다. 네, 자, 엑스팩터뿐만 아니라 또 2016년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준우승까지 하셨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참가하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유로비전이라는 게 아마 좀 어르신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네. 정말 옛날부터 매년 해오던 유럽 모든 국가들이 이제 가수를 내보내서 네. 이렇게 TV로 대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매년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가장 했던 그 우승자가 아바. 네, 아바가 유로비전 통해서 빵 터졌죠. 스웨덴. 아, 그렇군요. 네, 스웨덴. 그래서 스웨덴에서 저희는 그게 열렸는데 제가 네. 했을 때 저는 호주를 대표해서
나가게 되었고 호주는 유럽이 아니죠 물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하다가 호주가 어떻게 꼈네요. 그래서 누굴 내보낼까 제가 나가게 돼서. 와 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네요 임다미 씨가. 아, 뭐, 네,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네. 뭔가 네, 어쨌든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큰 무대가 없었고 네. 그 200 million people 그러면 뭐죠? 와, 숫자는 좀 더 어렵죠. 얼마예요 그게? 와, 그 밀리언. 20억? 20억 명? 그럼 안 20억 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200 million 네. 200 million 네, 누구 다른 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런 그 이상이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 프로그램이고 네. 예, 그 부담도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래서 또 준우승까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 우리 뮤지카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스페셜 음반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통일 염원을 담은 노래 네. Korean Dream이라는 곡인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한 잠깐 이 곡을 홍보차 네. 겸사겸사 가족도 볼 겸 네. 한국에 오게 된 건데요. 예. 예,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노래예요.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정동아 씨하고 보이스퍼 그룹 그리고 또 필리핀 가수분들 또 피보 브라이슨 미국에서는 뭐 네. 이렇게 여러 해외 가수들이 함께 모여서 이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곡이 이제 네. Korean Dream이라는 곡인데요. 예, 참 네. 잘 지금 플레이 하시는 건가요? 예, 이 노래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들으시면서 약간 그런 모두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많은 국민들께서 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임다미 그리고 피처링 정동아 씨죠. Korean Dream 노래 듣고 올게요. 임다미 그리고 정동아의 Korean Dream 듣고 왔습니다. 아우 완전 그냥 뭐 팝 가스펠 같은 그리고 아주 네 에픽 그 자체죠. 아 그러니까 전조가 다섯 번 정도 아, 네. 또 있고 끝없이 올라갑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저는 임다미 씨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그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좋은 건가요? 흑인 같아요. 아, 완전 좋은 거예요. 저 그 말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소울이, 흑인 같다고 하는. 예. 아우 막 소울이랑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발음이나 이 느껴지는 에너지 자체가 약간 외국이에요. 많이 외국이어서 들을 때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하는 한국 사람이 있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참.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 오, 너 블랙 같아. 와, 너무 기분 좋아. 흑인 소울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혹시 학창 시절이나 임다미 씨가 어렸을 때 좀 즐겨 듣던 음악 혹은 아티스트들 누군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굉장히 솔직히 네. 그 음악적으로 헷갈리는 좀 인생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자라다가 초등학교 네. 때 호주 가면서 이제 한국 노래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듣던 것 뭐 막 되게 뭐가 있었나요? 뭐 핑클 엄청 좋아했고 그 전에 주주클럽 주주클럽 완전 좋아했어요. 막 테이프 계속 들려듣고 네.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호주에 갔는데 이제 영어는 모르겠고 약간 예.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려다 보니까 뭐 듣지 해서 처음으로 앨범을 샀던 게 스파이스 걸스 네. 앨범 그때 한 98년도에 그쵸. 네. 그런데 사실 팝송 이렇게 막 영어를 잘 모르니까 막 애들 막 그렇잖아요. 서양 친구들은 네. 부모님들이 들려주시는 걸 자연스럽게 여러 이렇게 팝송들을 듣고 자랐는데 저는 그쵸. 약간 뭐랄까 공부하듯이 얘가 듣는 것 좀 듣고 예.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뭐 Mariah Carey 듣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또 이제 한국 교회를 다니니까 약간 교회 음악도 좀 듣고 저는 클래식 전공 피아노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네.
클래식도 또 들어야 되고 약간 굉장히 헷갈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재즈도 했고 어쨌든 그래서 다양한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셨군요. 네, 무슨 딱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규칙이 없는 랜덤하게 여러 정말 다양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그 피아노를 치셨다고 네. 얘기가 나왔는데 또 어머니께서 오페라 가수셨다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네, 성악을 엄마가 하셨어요. 근데 예. 이제 호주 저랑 이제 제 동생을 데리고 호주 이제 가면서 네. 조금 꿈을 접으셨죠. 근데 이제 계속 음악은 듣게 하시고 저 막 네. 오케스트라 공연 이런 거 꼭 보게 하시고 저는 가서 막 자고 어렸을 때는 사실 클래식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냥 막 악기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도 잠은 오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예, 엄마가 지금은 좋아하시죠. 예, 어머니의 또 음악을 계속 했으니까. 그렇죠. 영향이 또 있었네요. 또 그러면서 피아노도 네. 치시고. 피아노, 피아노도. 네, 영어는 못했지만 피아노는 네. 잘 쳐서 그나마. 존박 씨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뭐 네. 약간 좀 어려워도 네. 뭔가 친구들이랑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잘하는 게 노래 잘하셨잖아요. 그 좀 자신감 같은. 저는 어렸을 때요. 되게 그 루저였어요. 루저. 네. 어렸을 때 막 인기 있거나 뭐 그러지 않고 좀 조용히 지내다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한 고등학생 때부터 저도 이제 노래를 시작해서 사실 음악을 저도 좀 늦게 이렇게 시작하고 배운 케이스거든요. 막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거나 그러진 않고 네. 노래로서 네. 시작을 하죠. 좀 늦게 시작하면서 좀 늦게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 예. 저도 되게 그런 거 비슷한 거 되게 좀 주눅들어 지내다가 네. 음악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이거 할 때는 무시를 못하겠지. 노래하는 것도 저도 되게 뒤늦게 거의 대학교 가서 제대로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냥 따라 부르고 이러긴 했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피아노 네. 반주해주고 노래하는 친구들. 되게 늦게 시작하셨는데 그 실력이시면 엄청난 거네요, 정말.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보컬 학원 뭐 이런 거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역시. 저는 되게 못했어요, 진짜 솔직히. 네. 제가 이건 얘기하고 싶어. 엄청난 그 한국의 보아 씨의 네, 보아. 노래 엄청 팬이었거든요. 네. 호주에서도. 근데 그 보아 씨 노래를 막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나도 녹음이란 걸 해봐야겠다 해서 네. 컴퓨터에 녹음 제 목소리로 예. 보아 씨 노래를 녹음을 해봤는데 전 대충 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예. 네, 녹음해서 딱 들어봤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네, 딱 들어봤는데 완전 충격.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거는 뭐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되니까 계속 네. 녹음을 거의 매일매일 연습을 그냥. 많이 하셨군요. 네, 그게 연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네. 대학교 내내 그래서 실력 처음엔 진짜 정말 라비시였는데 나중에는 네. 아주 그래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역시 그 연습 그리고 노력이라는 게 진짜 무시 못하죠. 네,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하이뮤지션 임다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다미 씨의 음악을 좀 들어볼 차례입니다. 하이뮤지션 노래를 한 시간 동안 들으면서 재미있는 비하인드를 들어볼 텐데요. Sound of Silence라는 곡을 들을 텐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네. 부르셨던 곡이죠. 그렇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곡은 이제 제가 2016년 작년에 호주를 대표해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부르게 된 곡이고요. 정말 네.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뒤바꿔 놓은 정말 큰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임다미의 Sound of Silence 듣고 오겠습니다. 임다미의 Sound of Silence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을 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곡도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곡이에요. 왜냐면 네.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오리지널 음원으로 네. 발매하게 된 곡이고 또 엑스팩터를 우승했을 때 네. 네, 발표하게 된 저의 아, 그렇죠. 우승 음원으로 네, 그때 나왔었던 우승했던 곡이죠. 곡, Alive라는 네. 곡입니다. 이 노래 그 되게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첫 곡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네. 오리지널 곡인데 좀 그때 당시 기분이 어땠어요?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이 곡이 이제 내용 자체도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든지 도전할 거야. 나는 이대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거야. 막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네. 또 우승을 하면서 이걸 불렀던 네. 기억과 굉장히 잘 이게 매치가 되면서 네. 들으면은 저는 그런 감정이 이제 아직도 밀려오죠. 그러니까 아, 그쵸. 그때 막 기분도 네. 느껴지고. 그때 뭔가 말도 안 돼.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네. 이건 기적이야. 막 굉장한 뭔가 이런 다른 세상에 있는 그런 기분? 네. 그런 기분이 또 드는군요. 자, 임다미의 Alive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임다미의 Alive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을 노래 소개를 해주세요. 이 곡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팝송인데요. 네. U2의 노래인데 네. 제가 저는 사실은 그 이 엑스팩터를 하면서 처음으로 받은 곡이었어요. 이 뭐랄까 뭐죠? 미션으로 네. 라이브 생방송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였는데 네. 이걸 받았을 때 전 사실 이 노래를 몰랐어요. 근데 호주 전 국민이 아는 노래거든요.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뭐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참 이걸 배우면서 부담도 있었고 또 나중에 처음 불렀을 때 반응이 되게 엄청 뜨거웠어요. 예.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별로 이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는 그 뭐 선수? 예. 그건 아니었거든요. 참가자가. 네.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항상 그 알잖아요. 카메라가 집중하는 네. 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오. 그래서 항상 거기만 있고. 예. 아, 나한테는 참 안 온다. 예. 네, 그리고 막 광고 막 때릴 때도 그 친구만 나가고 이랬는데 예.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네. 이제 광고에 제가 나왔어요. 다음 주에 보시라고 예. 예고편 같은 데서 그래서 아, 저한테는 참 고마운 그런 노래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임담 씨가 진짜 그 아홉 살 때 유학을 가신 게 맞나? 광고를 때린다는 표현은 진짜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제가 너무 말을 구수하세요. 막 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쩔 때는 되게 친근감 있고 되게 구수하신 게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임담이 이 원곡은 U2의 곡이죠. 원 듣고 올게요. 임다미의 원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노래 소개해 주세요. 네, 이 곡은 제 곡이기도 하고요. 네. 네, 이제 엑스팩터 우승 이후로 네. 처음 발매했던 싱글인데 네, 정말 이건 제가 곡을 너무 이제 빨리 내고 싶은데 적당한 곡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막 작곡도 하고 받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 고민을 하고 못 내고 있다가 네. 어느 날 이제 저희 호주에서 회사에서 이 곡은 너한테 어울리는 곡은 아니야 하면서 근데 나중에 이 작곡가분들이 스웨덴 작곡가 팀인데 네. 오면은 같이 뭐 작업을 해보던지 하면서 이제 들려줬어요. 네.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예. 이제 녹음을 해봤는데 이거는 나를 위한 곡이다. 딱, 예, 느낌이 왔어요. 네. 그래서 발표하게 된 Super Love라는
네, 아주 경쾌한 네.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너랑 잘 안 어울리는 곡이야 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건 그러면 원래 어떤 좀 분위기의 곡을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뭔가 제 생각에는 네. 제 이미지가 그때 굉장히 뭔가 막 좀 이런 뭐죠? Inspiration 막 맞아요. 이 뭐죠? 좀 막 희망적이고 희망적. 너는 예. 할 수 있어. 우리는 힘을 내야 돼. 막 뭔가 그런 네네.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너무 비트도 빠르지 않고 네. 약간 미디움하면서 좀 이렇게 감동과 이런 걸 뭔지 알 것 같아요. 했는데 이 곡은 약간 좀 둥둥 맞아요.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너무 좋아요. 막 그냥, 속이 막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한 보컬에다가 저는 네. 저도 이제 저한테 어울릴진 정말 몰랐어요. 근데 네. 좋다. 그냥 곡이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발표가 된 곡이군요. 자, 임다미의 Super Love 노래 듣고 올게요. 임다미의 Super Love 듣고 왔습니다. 뭐 오늘 귀가 호강하시죠, 여러분? 아 정말 이런 아티스트가 한국 아티스트가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자 오늘 하이뮤지션 임다미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들으실 곡 이 곡은 좀 또 네 한국 곡이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시는 곡이죠. 네 근데 지금 약간 날씨가 네. 좀 어울리는 곡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반대지만 네 아주 좋은 노래니까 더우니까 맞아 네, 들으면 시원해지겠죠. 네네 네, 맞아요. 아주 네. 좋아요. 어떤 곡이죠? 이 곡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눈의 꽃이라는 곡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네. 옛날에 그 드라마 한국 드라마 뭐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네.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OST. 네, 그렇죠. 거기 OST 나와 제가 그 드라마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서 복면가왕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나오게 됐어요. 맞아요. 가면 쓰고. 그래서 이 곡을 부르고. 이제 퇴장을 했죠. 네, 근데 네, 노래가 너무 좋은데 네. 좀 부르기는 되게 어려운. 그렇죠. 근데 또 임다미 씨만의 딱 매력이 또 이렇게 돋보이는. 왜냐면은 다미 씨께서 가요를 부르는 모습을 저희는 그렇게 보질 못했잖아요. 많이 네. 부를 기회가 없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곡을 통해서 또 그 다미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평소에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새롭고 아주 들으면은 감성이 터지는.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임다미의 버전입니다. 눈의 꽃 듣고 오겠습니다. 임다미의 눈의 꽃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하이뮤지션 코너 임다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선곡을 들을 차례네요. 어떤 곡이죠? 이 곡은 제가 아마 저는 엑스팩터 2013년 우승 이후로 가장 많이 부르게 된 노래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한 몇천 번은 불렀던 것 같은데 네. 네, 정말 멋진 곡이고 네. 또 네, 유명한 곡 프린스의 Purple Rain이라는 곡입니다. 네. 자, 이 노래를 끝으로 오늘 임다미 씨와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네. 생각보다. 그렇죠. 너무 재밌었고 또 존박 씨랑 저랑 많이 뭔가 공감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또 예, 굉장히 좋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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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 또 한국에 계신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음악을 또 들려주실지 네,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코리안 드림 홍보를 마치고요. 네. 이제 다음번에 한국에 왔을 때는 아마 제 앨범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앨범을 녹음하고 네. 또 한국에서 언젠가 공연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예. 네. 한번 노력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정말 내한 공연 하시면 저 티켓 끊을 거예요. 꼭 오세요. 네. 꼭 오세요. 사서 갈 거예요. 네. 정말 기대되고요. 앞으로의 임다미 씨의 또 음악 저희가 응원하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 한국에 오시면 그때 또 한번 시간 되시면 뮤지컬에 또 나와주시고 네, 그렇으면 네.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코리안 드림 홍보도 잘하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가시길 바랄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네, 자,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밤 1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